자, 그러면 취소송을 먼저 배우는데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엽적인 암기보다는 이런 큰 틀을 잡는 암기를 선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취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카테고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취소송 앞에는 얘는 항고소송의 종류의 취소소송,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있다고 했죠? 알아둬야겠고. 항고소송 앞에는 뭐가 있었죠?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안에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었어요. 행정소송의 앞에 카테고리는 뭐였어요? 행정쟁송법이죠. 행정쟁송 안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게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행정쟁송 앞에는 카테고리가 뭐였어요? 얘 카테고리는 행정구제법이었죠. 오늘 강의한 게 이거예요. 5천여 개의 법을 나눌 때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나눠지는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대외적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익이 뭐라고 했죠?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죠. 이러한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행정구제법이 문제가 되고, 이런 행정구제법은 대외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행정쟁송법과 그 결과를 시정하는 손해 전보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쟁송법이 있는 거죠. 행정쟁송법은 다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즉 심판과 소송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송, 법원이 하는 거죠. 심리 범위는 위법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부 내부의 행정기관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내부의 자율적 통제의 성격이 있죠. 심리 범위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정부 내에 있다 보니까 좀더 심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는데, 이 개념은 미리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자,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항고소송, 다음 공법상 당사자소송, 공당사,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뭐 주민소송이나 투표 무효확인 소송이 민중소송이에요. 민중이 제기하는 소송이란 말이죠. 기관소송. 기관소송은요, 행정기관들끼리 할수 있는 소송을 기관소송, 민중, 여러 명이서 할수 있는 소송이 보통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국민과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돼서 만나는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 있죠. 분류 기준은 얘네들이 바로 행정소송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 둘을요, 이 둘을 우리가 주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객관소송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는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주관소송이란 말은 뭐냐? 주관적 권익, 구제소송입니다. 권익은 뭐라고 했죠?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죠? 주관소송이란, 여기서 말하는 주관은 이제 국민이 될 텐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을 주관소송이라고 불러요. 객관소송은요, 객관적 법질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세요. 객관적인 법질서를 소화하기 위한 소송을 객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차이는 뭐냐면, 주관소송은 주관적 권익구제 소송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수 있어요. 항고소송은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자가 원고가 되고요. 당사자 소송은 자신의 공법상 권리 의무가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관소송입니다. 그런데 객관소송은요, 객관적 법질서 소홀을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얘와 달리 원고의 권익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권익 침해가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네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객관소송은 반드시 법으로 정했을 때만 할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객관소송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행정소송법 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게 나중에 보면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인데, 주민소송이에요. 유명하죠? 주민소송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간소송, 객관소송, 이 개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행소송, 확인소송, 그리고 형성소송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행소송은 나중에 이행 판결이 나오죠. 확인소송의 판결은 확인 판결입니다. 형성소송은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볼까요? 자, 행정심판에는 이행쟁송이 있어요. 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심판에서는 의무 이행 심판이 이행소송 또는 이행쟁송입니다. 쟁송이면 소송과 심판이 포함되죠. 근데 소송에는 규정이 없어요. 의무행 소송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배워요. 확인 소송은 지금 보니까 무효 등 확인 심판. 여기도 있죠. 무효 등 확인 소송입니다. 형성 소송 또는 형성 쟁송이 바로 취소 심판이에요.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취소한다 그러면 끝나요. 여기도 취소 소송입니다. 의무이행 소송이 입법화되지 않은 이유는 권력 분립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령하는 판결이에요. 그런데 처분을 할지 말지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 집행부만 갖고 있어요. 법원이 사후에 법적 판단만을 해야 되는 사법부가 행정청에게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입법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법을 개정하면서 입법화시키려고 준비 중이죠.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이 개념은 꼭 알아둬야겠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주간소송은 주관적 권익구제 소송, 객관소송은 객관적 법질서 소송, 항고소송은 결국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소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주관소송입니다. 다만 객관소송의 성질도 보충적으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집행부를 통제한다는 의미에서는 객관소송의 성질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주관소송이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러면 이 취소소송의 구조는 첫 번째 소송 요건인데, 이 소송 요건은 마치 복서들이 복싱을 할때 개체랑 심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링 위에 올라가는, 우리가 보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안 판단을 의미합니다. 소송 요건을 판단하는 것도 재판은 맞는데,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소송 요건이에요. 그래서 소송 요건은 소송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소 제기가 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사례 질문에서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물어보면 소송 요건을 판단해 보라는 질문 형태가 됩니다. 적법한 소 제기. 자, 소송을 제기하는데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본안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가구제는요, 가는 임시구제예요, 임시구제. 임시 가짜죠. 가구제 안에는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구제하고 가처분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가처분은 가구제가 맞지만, 가구제가 가처분이다 그러지 않아요. 집행정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포함관계를 기억하세요. 가구제란
임시구제를 해주는데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임시구제도 있고 가처분, 임시처분을 발령해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임시적으로나마 부여하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라우스는 이유는 뭐냐면 가구제는요 민사소송과 다르게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다르냐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제기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걸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법은 그게 안 됩니다. 적법한 소송 계속 중일 때만 가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구제는 보통은 소송을 제기할 때 동시에 많이 합니다. 물론 소재기 이후에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소송 제기할 때 동시에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고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보람 판단으로 넘어가요. 소송 요건, 보람 판단. 보람 판단에서는 소송물을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서 소송물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알아두세요. 소송물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이걸 우리가 소송물 이렇게 불렀어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되겠죠. 원고의 소송상 주장 또는 청구 취지에 들어가 있는 소송상 청구를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이해하기 쉽게 쓴 거고, 답안지에는 소송물이나 원고의 소송상 주장 또는 소송상 청구라고 불러요.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이 됩니다. 자,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이거는 왜 붙었는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네모 친 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소송물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송상 주장이다. 그럼 취소송의 소송물은 뭐냐? 처분의 위법성이다. 뭐 일반적으로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배워요. 알아두시고 또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자, 봅니다. 소송물은요. 소송물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에 한해서만 본안 심리를 거쳐서, 심리는 과정이고요. 본안 판단을 할수 있어요. 이게 결과죠. 즉, 소송물에 한해서만 법원은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물이 나중에 판결서에 주문이 됩니다. 판결서는 주문 플러스 이유로 이루어져 있죠. 이 주문은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요. 주문에 한해서 나중에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이건 뭐 민사소송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한합니다. 그리고 주문의 처분의 위법성의 사유까지 합하면 기속력의 범위가 되기도 하죠. 자, 소송물은 개념이 뭐냐? 원고의 소송상 주장이다. 취소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된다. 이 소송물에 한해서 본안 판단을 하고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한 내용이 판결서 주문으로 가고 판결서 주문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된다.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머리에 있어야 돼요. 알아두시고. 다음. 취소의 구조는 소송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소재기다. 적법한 소재기라 하면서 가구제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가구제는 적법한 본안 소송 제기 이후에만 할수 있어요. 대부분은 동시에 합니다. 적법한 소재기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요. 본안 판단에서는 소송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 가구제, 보람 판단, 판결, 판결의 효력. 알아둬야 됩니다. 보람 판단에서는 소송물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로 주장 입증을 하는 거죠. 주장 입증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몰라도 되겠지만 나중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주장 입증을 한다, 여기서.
판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일부 취소 판결에 가능하냐? 일부 취소 판결. 시험에서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기속력이고 가끔 기판력도 나옵니다.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구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취소의 소송 요건부터 봅니다. 이건 뭐 암기해야 돼요. 대원, 소피, 재, 정관이 여기 있죠. 전관. 두 문자로 기억하세요. 대원, 소피, 재, 정관. 대상 적격.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자격이란 말이죠. 취소송의 대상 적격은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요, 행정쟁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쟁송법이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특히 행정소송 중에서는 항고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을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항고쟁송이라고 불렀죠. 쟁송이란 심판과 소송을 의미합니다. 취소송의 대상 적격은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격 자격은 처분해야 된다. 이런 처분이 학문적 개념의 행정행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다음. 원고적 격. 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입니다. 그렇지만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처럼 꼼꼼하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원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 이익을 두 자로 줄이면 우리가 공권이라고 불러요. 공권이란 공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즉, 줄이면 공법상 권리예요. 이걸 공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법상 권리인 공권은 실제로 보면 권리보다 법률상 이익이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권을 단순히 법이 인정한 권리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까지 확장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격이 넓어지겠죠. 소송 요건은요,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요? 국민의 헌법 27조에 재판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가급적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도 재판이긴 하지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본안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본안 판단이 사실상 재판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재판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안 판단까지는 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면 아예 본안 판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고의 재판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가급적 넓게 인정해서 본안 판단으로 보내주는 게 좋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검사나 판사의 그 희소성에 따른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처럼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중간에 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보복적 감정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30까지 무조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송이 너무 남용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재판을 할수 있는 인력, 물적 자원은 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요건을 너무 넓혀버리면 정작 중요한 소송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생겨요. 그래서 소송 요건을 너무 또 넓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선진국은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막 소액 이런 것도 보면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주장만으로 웬만하면 통과시켜줘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선진국화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3번까지 갔네요. 협의의 소익인데 왜 협의라고 쓰냐면 이세 가지가 나중에 보면 광의의 소의 이익이 돼요. 왜냐면 보세요. 처분은 나중에 보면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법률상 이익이 있고 원고가 되려면 자신의 주관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죠.
협의 소익은 재판을 했을 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광의의 소익이라고 부르고, 광의가 나오니까 협의도 있는 거죠. 세 번째가 협의의 소익입니다. 자, 소의 이익이란 줄여서 우리가 소이익, 더 줄여서 소익 이렇게 쓰는데, 소송법적 용어로서는 권리보호 필요라고 불러요. 필요 이익. 자, 연상도를 기억하세요. 대상적 격은 처분, 원고적 격은 공권, 공권은 법률상 이익, 또는 어떤 교수님은 법적 이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권리보호 필요 또는 이익인데, 쉽게 말하면 협의의 소익은요, 법원에서 본안 판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인용 판결을 했을 때그 인용 판결이 무의미해지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5대째 내려온 전통 과학이 있어요. 그런데 철거명령이 위법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철거명령을 다툽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정지 가구제가 안 돼서 철거 끝났어, 이미. 그러면 철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해봤자 이미 철거는 끝나 있죠. 그럼 본안 판단에서 승소해봤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소익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자, 공무원이요.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위법한 해임 처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해임 처분을 다툽니다. 해임 처분 취소를 제기해요. 그런데 소송 계속 중에 정년에 달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지위 회복은 안 되죠. 지위 회복은 불가능해졌어요. 왜냐면 법정 그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익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 경우에 만약에 해임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가 되면 그동안 직무종사를 못해서 못 받은 봉급 있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소익은요, 남소,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소송 요건이에요. 남소 방지, 다른 말로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소송 요건인데, 이 소의 이익을 너무 좁게 인정해버리면 앞에서 한 것처럼 소송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익을 넓히는 쪽으로 판례가 발전해 옵니다. 이건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자세히 배워야 돼요.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 중 피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은 처분청. 즉, 처분청이란 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의 개념도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행정청과 행정주체, 행정기관의 차이를 알아둬야 돼요. 행정 주체 안에 여러 기관들을 행정기관이라 불러요. 행정기관 중에서 거의 행정기관의 꽃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행정청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주체는 아니죠. 행정주체의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행정청은 행정기관이 맞아요. 행정기관들 중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대외적으로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대외적으로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그럼 권한은 누가 줬는데? 아까 권한 배웠죠? 권한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조직법에.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있죠? 따라서 대외적 처분 권한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행정권한 법정주의죠.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정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행정청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률을 해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청인 거예요. 법에서 대외적 처분을 할수 있다고 권한을 줬으니까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그냥 법에서 시장 너는 행정청이야 이렇게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너는 이런 처분을 할수 있어. 그러면 걔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서장은요, 대외적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대외적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처분청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운전면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리익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할수 있게 됐거든요. 법에 보니까.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의 규정의 해석으로 얘가 행정청인지 단순한 행정기관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행정청은 행정기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행정기관의 꽃이 행정청이에요. 그리고 행정주체는 얘는 법주체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법주체란 다른 말로 법률관계 주체입니다. 아까 법률관계를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권리의무죠. 권리의무의 주체가 돼요. 권리의무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법적 효과라고 했죠. 따라서 행정주체란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입니다. 법주체는 법률관계의 주체, 이 법자라고 기억하면 돼요. 법률관계는 권리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의무라는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를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부릅니다. 얘는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예요. 그리고 행정주체인지 여부는 우리가 행정법이 공법이라고 했죠. 법주체인데 이 법이 특히 공법이 인정한 공법인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행정주체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이 인정한 법인입니다. 그 자체가 법주체예요. 법률관계의 주체이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고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입니다. 행정주체는 공법인이다.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앞으로 다 배웁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다음. 제소기간. 제소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거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수험생이. 제소기간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기죠. 제기한다. 서류를, 이 제기라는 말잘안 쓰나요? 일반용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데, 제기한다, 제출한다. 그래서 출소라고도 합니다. 출소 기간. 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 날로부터 1년입니다. 심판은 얘가 180일로 바뀌어요. 90일은 똑같은데. 180일이니까 6개월이죠. 얘는 3개월이고. 다음,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행정심판이 앞전자 놓일치자 앞에 놓여 있어요. 뭐에 앞에? 행정소송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면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소송 앞에 있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필요적 전치주의, 의무적 전치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행정심판은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요. 임의적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임의적은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림자입니다. 임무임자죠.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 있다는 말이어서 임의적 전치주의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법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다른 말로 의무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할 때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그림을 기억하세요? 차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주머니가 하나 있고, 도로를 달립니다. 얘는 공무원. 연상작용이에요. 얘는 국세주머니. 달리고 있는 건 도로. 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자, 지방세 기본법 같은 게 위헌 판단이 나왔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얘도 필요적 전치로 바뀌었어요. 국가 세금이죠. 국세 또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재판 관할이란 토지 관할인데 재판을 어떤 법원이 맡느냐는 얘기죠. 관할. 자, 행정법원이 맡는데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지방본원 합의부에서 맡습니다. 자, 서울일 때만 행정법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다.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죠. 본원은 합의부로 돼 있으니까. 자,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